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우리 직장인분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좋은 일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한항공 소식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대해서 지금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평단가 기준. 제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가장 좀 심도 있게 지켜보는 게 수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일리로는 그 10단계 호가창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뭐 그리고 개인의 수급량도 보지만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하는 그 수급량을 되게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현재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평단가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7,500원에서 28,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27,500원이라고 잡으면 여러분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평단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매집을 시작해서 15,000원대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엄청난 불타기를 해가지고 22,000원쯤에 제가 매집을 마쳤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늘 강조드렸던 손바뀜이 되는 것을 계속 버티고 버텨서 평단가 22,000원을 지켜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의 평단가를 봤을 때 내가 27,500원 기준으로 어디 있느냐를 보셔야겠죠. 27,500원이라는 숫자는 정확히 어떤 그 숫자 그 총합에 정확히 가운데 숫자를 수렴하는 게 평균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러면 지난 한 6개월 정도 우리 대한항공 주식의 평단가 기준으로 27,500원이다라고 추산을 해보면 위로는 한 3만원이고 밑으로는 한 24,000원 정도 됩니다. 그 기준을 잡은 이유는 2020년 7월 이후 8월부터 첫 번째 유상증자가 끝나고 난 뒤에 새롭게 정립된 그 매수 단가를 제가 기준으로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3만원과 24,000원 가운데인 그 27,500원 정도의 수준에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해보세요. 나는 적정한 수치인가? 나는 외국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유리한 자리인가? 근데 내가 27,500원보다 미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정권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3만원 정도까지 갔다고 해서 되게 위험한 수준도 아닌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7,500원 단가예요. 평단가예요. 그럼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보십니까? 뭐 10% 먹을지 100% 먹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위로는 항상 말씀드렸죠. 어떤 기관이나 세력이 매집이라는 걸 마음 먹었다면 100% 이하로 먹은 거는 제가 지난 10년간 거의 보지 못했어요. 사실 대한항공에 유상증자가 두 번이 있었다는 거는 좀 변수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게 뭐 5배수가 될지 10배수가 될지 1배수가 될지는 모르나 매집한 그 세력이 이 회사에 대한 점유권을 잃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늘 대한항공 외국인들은 그 11%에서 12%의 그 점유율을 잃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독과점이 거의 완성이 되는 단계인데 본인들의 이익 실현을 하면서도 점유권을 잃지 않는다. 두 가지 정도 예상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유상증자 배정 24일 전까지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놓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팔아도 일부만 팔죠. 절대 다 팔지 않아요. 그 점유율을 잃지 않기 때문에 주식은 우리처럼 대부분의 개미들처럼 싹 샀다가 싹 파는 그런 세력들은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점유권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4일 전까지는 조금 올려놨다가 일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점.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예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쭉 조금씩 올려놨다가 24일날 개인들이나 혹은 뭐 실권주 가져가신 분들이나 뭐 일부 정말 외국인도 개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 같은 외국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검은 머리 같은 그런 분들이 던지는 것들을 좀 기다렸다가, 그게 출회하는 걸 기다렸다가 추가 매집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게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좀 경험했던 걸 봤을 때는 유상증자가 배정되는 날에는 작년 7월에도 한 2%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5% 확 올라가면서 만회를 했지만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항상 유상증자가 배정되는 날에는 물량이 풀리곤 하니까. 그러면 27,500원에 매집을 끝내놓은 외국인들이 혹은 기관들이 뭐 서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누가 먼저 던지느냐 싸움이거든요. 외국인 기관은 어쨌든 개인을 깔고 가는 약간 습성이 있어요. 얘네는 어차피 따라오니까라는 습성이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중에 먼저 던지는 놈이 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7,500원 정도를 맞춰놓고 24일 정도까지는 최대한 조금씩 올려놨다가 출회량이 터지면, 매도량이 터지면 본인의 손해를 일단 최저로 맞춰놓고 다시 매집을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지금 유상증자를 마치고 벌써 19,100원 대비해서는, 그리고 그거보다 19,100원보다 이후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포함하면 지금 유상증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평단가가 다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들만 평단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도 한 27,500원에서 한 24,000원까지 내려오겠죠, 평단가가. 24일날 물량이 일단 터지고 마이너스를 어느 정도 찍을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24일날 사고 싶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날 약간 출렁일 수 있다는 거를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는 어떤 그 매집 세력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게 개인들의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매집을 해놓은 사람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긴 한데 저는 수량이 적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그날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좀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24일 전까지는 조금씩 조금씩 올려놓을 수도 있다. 그래야 소폭 떨어져도 본인들의 매집 단가에 비해서는 손해가 크지 않은 상태로 추이를 지켜볼 수 있으니까. 뭐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한항공의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그건 있어요. 뭐 조씨 일가에 대한 옛날 얘기까지 꺼내가지고, 땅콩 시절까지 얘기 꺼내가지고 뭐 오너 리스크가 아직 존재한다, 산업은행이 간섭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 아시아나가 뭐 불쌍하다, 아까 막 이런 여론을, 아시아나가 이렇게 팔릴 회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막 기사가, 찌라시 기사가 막 올라오던데, 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구나. 외국인 평단가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어느덧 29,000원 때까지 왔다가 30,000원은 넘기지 않으면서 좀 누르기도 하네. 뭐 오늘 내일 글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런 작은 움직임들을 그들 스스로는 뭐 개인들과 기관들을 이렇게 눈치 싸면서 이겨보려고 하는 움직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개인의 돈을 먹으려고 하고, 혹은 기관은 외국인을, 외국인은 기관의 돈을 먹으려고 수를 쓸 수 있을까? 제가 감히 예상하거늘 기관은 어차피 던질 애들인데, 걔네는 어차피 단기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애들이니까 더 애간장이 타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외국인은 못 이길 수 있는데 기관은 이길 수 있어요.
걔네는 단기 실현 수익을 반드시 해야 되니까. 대신에 그 공매도 특혜라든지 그 뭐야 매집할 수 있는 금액의 액수가 크다 보니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개인이 지는 거지, 타이밍만 잘 맞추면 개인은 기관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우회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24일날 반드시 조금은 떨어질 겁니다. 유상증자 한 날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되고, 아 나는 더 끌고 갈 자신이 없다, 아니 뭐 새로운 종목을 찾았다, 뭐 대한항공은 유상증자가 배정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절반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하시든 뭐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하시든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냥 저 용인 불개미는 단 한 주도 팔지 않는다는 거. 물론 저도 그날 어느 정도 약간 평당, 아니 저기 수익률을 봤을 때는 떨어져 있을 수 있겠죠.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에 이런 위기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유상증자 저는 한번 겪은 이후에 그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네. 이번에 유상증자 참여한 사람까지 손바뀜 되는 그거를 제가 좀 봐야겠어요. 아직은 저랑 같은 구주주분들 포함해서 유상증자 참여하신 분들 포함,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포함, 또 우리 사주 하신 분들 포함, 또 새로운 주인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한항공에. 저는 그분들이 바뀌는 것까지 봐야겠어요. 그때쯤이면 정확하게 우리가 여권 들고 공항을 가는 날이 올 것 같거든요. 그날까지는 저는 관망을 할 테니 지금 타이밍에서 3만원대 근접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거고,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 또 27,500원 밑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나도 기관과 외국인을 따라서 24일날 출렁일 때 담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되죠.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핸드폰에 떠 있는 수익률의 퍼센테이지는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기관은 여러분들도 매집을 100배, 1000배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100% 수익률이 떠 있어도 그들은 1%, 2%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매집 양, 지금 대한항공 주식수를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느냐를 더 신경 쓰셔야지 평당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국인과 기관의 평당가를 말씀드렸죠. 27,500원에 걸쳐 있어요. 위로는 3만원에서 한 외국인 기관도 있고 밑으로는 24,000원에서 한 외국인 기관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24일날 같이 저희랑 똑같이 평당가가 내려갈 거예요. 유상증자 받았을 테니까. 그걸 딱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짜셔야 돼요. 내가 언제 들어가야 매집량을 가장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타이밍을 잡으셔서 이번 24일 이후 한 3-4일 정도, 작년 7월에 유상증자 냈을 때 한 일주일 정확히 하루 안 돼서 떨어진 만큼 회복하고 넘어갔거든요. 이번에는 물량이 좀 많으니까 일주일보다 길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렁일 때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 그 안에 잘 선택을 해보십시오. 저도 뭐 그 가운데 있으면서 뭐 추가 매집을 할지는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아마 현금 여력이 있으면 계속 할 것 같아요. 제가 좀 현금이 들어올 일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은 모두 답해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